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죄와 분리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함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수님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을 대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나아갈 바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뜻이 되고 뜻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예수님의 뜻을 품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뜻을 품을 때에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될 것입니다. 이제 가족과 함께 나눔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제시된 나눔 문구를 보시고 각 가정에서 은혜를 나눠주시고 나누실 동안 일시정지 버튼을 눌러 화면을 잠시 멈추시고 나눔이 끝난 뒤에 다시 영상을 재생하시면 됩니다. 나눔을 통해 많은 은혜 받으셨습니까?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시기를 결단합시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삶과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영혼과 가정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암송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주기도문 후에는 가족들과 함께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